네, 비트코인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PPI 발표가 있고, 하루 뒤에는 CPI 발표가 있고, 그 사이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망세를 조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PPI, CPI,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2,600달러 부근, 지금 딱 여기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1차적으로 목표는 50일 단순이동 평균 65,400달러, 요 정도를 좀잘 넘어서 줘야 한다. 그래야지 65,000달러 위에서 69,000달러까지 박스권을 매물대 해소를 해주면서 전고 돌파에 대한 테스트를 이어갈 수 있다. 요 정도로 상황 정리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오른 66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탐욕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올랐는데 지금 55.4% 주변까지 올라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뒤집어서 말하면 알트 시즌까지는 갈 길이 좀더 남아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켓이 우패드기에는 황소들이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 62,600달러 이 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잘 정리가 되고 50일 단순이동 평균 65,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주고, 여기서 그렇게 반등을 할 경우에는 73,7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저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59,600달러에서 56,500달러 이 중요 지지라인 구간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하는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주 동안 가격 압박을 했던 트렌드 라인, 이 상단 저항선을 지금 돌파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 높은 저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63,000달러 위로 확실히 돌파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82,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일단 이전 사이클 고점에 대한 온전한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고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미지의 구간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매도 모멘텀이 둔화되는 이 초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천천히 그렇게 6만 달러 지지라인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름의 컬 모양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계속 상승을 하려면 이 6만 달러에 대한 지지가 온전히 잘 유지가 되면서 이컬 모양을 통해서 포물선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8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지금 블루 플래그 패턴 상단 저항 돌파가 이루어졌고 리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 모멘텀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건 3데이 차트에서도 블루 플래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블루 플래그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상단 저항 잘 뚫어내면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꽤나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던지긴 사실 쉬운데 10만 달러 가는 길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10만 달러라는 어떤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비트코인 가격이라서 그런 구간들은 올 때마다 꽤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뭐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건 없고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은 험악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강세 불플래그 패턴이 지금 형성 중이다. 이 3데이 차트에서
이런 것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일 이동평균 스트래티지, 100일 이동평균 전략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진 분석이었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바닥을 쳤을까? 일간 차트에서 지금 100일 이동평균 아래로 거래될 때마다 공격적인 상승이 나왔다. 마지막 100일 이동평균에 대한 테스트는 1월이었는데 이때 로컬 바닥이었고 그리고 나서 90% 가격 상승 있었다. 이때 얘기하는 거죠. 이때 100일 이동평균 터치하고 급등, 과거에도 터치하면 급등, 터치하고 꼬라박더라도 급등. 그래서 100일 이동평균을 터치하거나 그 밑으로 빠지면은 그때가 매수 타임이었던 때가 많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꽤 재밌게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관 자금의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1분기 주식 보유량을 SEC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른바 13F 13층 문서를 지금 SEC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데드라인이 현지 시간으로 5월 15일까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제출된 문서를 통해서 하나둘 어마어마한 기관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더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직 안 들어온 기관들의 포모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더라. 이런 상황들이 하나둘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4대 은행으로 불리는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블랙록, 그레이스케일의 GBTC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는 게 SEC의 보고가 됐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관리 은행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UBS. 물론 뭐 UBS를 둘러싼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죠. 이게 시끄러운 곳이긴 한데 어쨌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3,600주, 12만 4천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주 귀여운 수준이긴 한데 사실 지금 맛보기 단계로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액수 자체,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미 JP모건도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다각화시켜서 홀드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렇게 큰 규모의 기관들이 이미 들어왔거나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직은 여전히 초기 단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 브레이스 브릿지 캐피털이라는 이 보스턴 기반의 헤지펀드인데 헤지펀드에서도 상당한 물량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미 들고 있다더라. 이게 지금 이 13F 문서 보고를 통해서 SEC에다가 보고가 됐습니다. 2억 6,200만 달러 규모의 아크 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고 8,100만 달러 규모의 블랙록 ETF도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큰 규모로 들고 있다라는 거 아직 시장에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무엇보다 헤지펀드들 정말 이 돈에 완전 환장한 돈에 미친 존재들이라고 해도 뭐 이상하진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형 은행들에 이어서 헤지펀드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런 큰 규모를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은 나름의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고 이른바 이게 조금 그림자 영역으로 가게 되면 세력 자본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아주 많이 흥미로운 포인트 지점을 이 브레이스 브릿지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가 보여주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분기 보유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를 거치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이 보유량이, 보유 물량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올해 연말쯤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슬슬 뭔가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런 초기 단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 앤서스가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이번 주 내가 가진 나의 비트코인 전략은 이래. 13F 지금 SEC의 1분기 증권 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이 13F 문서가 지금 제출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걸 통해서 기관들의 포모가, 기관 포모, 단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기관 포모 유발이 될 것이다. GBTC 유출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계속 둔화될 것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ETF 주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상당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기관들의 포모가 머지않았다. 어쩌면 이미 슬슬 발동이 걸렸을 수도 있고, 헤지펀드를 비롯한 세력급 자본들도 슬슬 발동이 더 걸려서 가속화가 더 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와이코프 패턴을 통해서 더 하우스 오브 크립토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축적 단계가 거의 완료가 됐다. 와이코프 패턴이 거의 완벽하게 진행 중이고 이제 재축적 단계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CPI 데이터가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이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PPI, 내일 밤 CPI, 그 사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여러가지 지금 다각도로 재료들이 대기 중인데, 이게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환호할 수도 있고 그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는 게 최근 몇 달 동안 보여줬듯이 뭐 이제 예측치라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까져야지 까졌구나, 뭐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밤 내일 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특히 내일 밤 CPI 상황이 몇 달 동안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 위험자산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는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되게 비트코인이 최근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고래들은 엄청 빡세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크립토퀀트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 고래들, 이 파란색이거든요. 전례 없는 속도로 지금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 개미가 당황해서 패닉셀을 하는 동안 고래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더라. 그런데 이 사이즈가, 이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 그전에는 본 적 없는 수준, 이렇게 고래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잘 모르면 고래들 따라가라 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과연 알트시즌은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 지금 현재 스코어 41, 아직 갈 길 멀었다. 이게 75까지 나아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알트시즌에 대한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 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가지 상황들도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키블 크립토는 알트 전체 시총 차트를 가지고, 이게 2주 차트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폭발적인 랠리 전 마지막 축적 기회다. 늘 그랬듯이 돌파하고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축적 기회로 잘 삼았을 때 폭등, 이번에도 돌파하고 하방 압력을 축적 기회로 잘 활용했을 때 과거처럼 폭등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2주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알트 시즌 대체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제 얼추 시작 지점 언저리 근처까진 오지 않았을까, 이 차트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가격이 낮아지기를, 저가 매수를 하려고 가격이 더 빠지기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내 생각에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이하로는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 알트 시총 일간 차트를 보면 지금 RSI는 상향 돌파를 했고 하락 배치 패턴, 강세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잘 지지 받고 나아갈 가능성, 그렇게 알트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을 알트 전체 시총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픽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반등의 시간이 다가온다 라고 알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알트 시총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월과 6월은 알트코인의 서사시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5월은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5월 말부터 6월을 거치면서 이런 의미 있는 알트 전체 시장이 꿈틀꿈틀거리는, 자고 일어났더니 일부 알트들 막 미쳐 날뛰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서사시가 펼쳐진다라고 하니까 괜히 더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최근에 비트코인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비트코인을 판게 비트코인의 어떤 실망감이라기보다 비트코인을 이제 익절을 하고 그 자금을 알뜰 때려받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더이 통합을 거치면서 알트 시가총액이 다시 상승 반전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꾸물꾸물한 어떤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도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알트 시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빵 하고 시작될 거야. 출발선에서 빵 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다가 알트 시즌 인덱스 75빵 하고 돌파할 거야. 이걸 맞출 순 없죠.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나 이런 전문 분석가들도, 아, 요런 정도의 상황이면 이제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늘 그렇듯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분위기가 지금 뭔가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겠죠.